태영 씨가 모처럼 먼 외출을 나왔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소중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바로 여기가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와서 몇 년 살다 갔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여기 사시고 계셔가지고 일로 급하게 오게 됐죠. 사건 직후 이곳에서 부모님과 5년간 함께 지냈다는 김태영 씨. 서울을 떠나 이곳에서 잠적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고가 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정말 기자들이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도대체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저뿐이 아니라 뭐 가족이 뭐 문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야반 도주하듯이 제 차에다가 그냥 생필품하고 뭐 간단한 거 필요한 것만 넣고 어머니 모시고 그냥 한 11시쯤 밤에, 낮에는 뭐 기자들이 있어서 쫓아올 것 같아갖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죠.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살해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그건 전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쓰기 좋은 말, 가시거리 좋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네. 그것만큼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쏟아낼 당시 태영 씨는 그 무엇도 진실이 아님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말을 안 했대요. 거의. 그리고 제가 면회를 갔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근데 면회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면회 거절하면 만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죠. 너는 지금 창살 안에 갇혀있지만 아마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너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될 거다.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0년. 그랬었죠. 지금 있으면 18 고등학교 2학년이구나. 많이 컸겠다. 이유라도 알면 아이들을 편히 보내줄 수 있으련만 붙잡지도 떠나보내지도 못하는 하루하루가 안타깝고 슬플 뿐입니다. 가만 가시죠. 가시죠.